Yeah. That's right, yeah. I wanna fly away. I'll be on a plane. Tell me where you wanna go. It's about time. 여기저기 거기 어디라도 좋아. Gotta pack it up. Yeah, like I said.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범키고요. 저는 아몬딜라이트입니다. Woo! Yes. 전에 마음이 가는 대로. And that's where I'm gonna be. Yeah. 아, 일단 여기저기 거기 파트 2는요, 원곡은 그 당시에 이 코시국이 제일 안 좋았을 때,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디든 가고 싶다, 좀 그냥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노래였다면, 여기저기 거기 파트 2는 이제 조금 시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여행도 사람들이 다니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아 진짜 한번 가볼까? 움츠렸던 어깨를 한번 딱 펴볼까? 이런 노래입니다. Yeah. 이름이 뭐예요? 지안이 몇 살이야? 7살. 지안이 이번에 아빠 노래에 참여했잖아. 피처링 했잖아.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재밌었어? 너 그거 알아? 너 지금 만 5세거든? 너 몇 살이야 지금? 만 5살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너가 가장 빨리 랩을 한 최연소 래퍼가 될 것 같아. 기분이 어때? 좋아. 좋지? 아빠 노래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잘 몰라 그전에 마음이 가는 대로 That's where I'm gonna be. I wrote this record about 30,000 feet in the air. Straw this complete me on me on my down air. 까만 머리였던 시절은 전부 저게 air. 곡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제 스타일이고 진짜 범키 형이 너무 좋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제가 그냥 숟가락만 이렇게 얹는 느낌으로 해서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도 후딱후딱 써가지고 형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형이 야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미리 소나 반짝이는 별이 지나 푸른 바다 산을 지나 같이 떠나 챙겨삐자 여기 저기 거기 ready go. 우선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하게 됐는데 사실은 차에서 너무 노래를 잘 따라 부르길래 그래서 녹음해볼래? 근데 녹음을 곧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이 음악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들과 뭔가 함께한다는 게 굉장히 뜻깊었던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애기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지안이를 볼 때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너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지안이가 이제 되게 촬영할 때 조금 부끄러워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넌 나의 것이다 하면서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도 지안이와 또 촬영할 수 있다면 또 촬영하고 싶습니다. 시절은 전부 저게 에요 버리지 않아 여전히 더 기억하게 에요 창밖으로 꿈을 꾸던 I now we on a tour 어긋난 삶에 얼어춰 나이가 어렸던 더 먹었던 안 멈출 걸음을 대신한 버즈 from my band we got the world. 저는 일단 이 트랙을 딱 시작할 때 이 밝은 에너지와 기운이 이 친구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막 후광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밝은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했는데 사실 되게 좀 타이트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unset to sunrise 난 별을 세지 all night long. Ocean in your eyes 난 헤엄치지 all day long. Yeah, bring back, bring back, bring back now. 잃어버렸던 시간들 떠올려내. 우리 이번에 데뷔하는 지안님의 그 파트가 진짜 딱 처음에 그걸 듣는 저는 이제 어디 샘플로 이렇게 해서 한 줄 알았는데 아들이 같이 이렇게 노래 불러줘서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리듬감도 좋고 너무 아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네 여러분 7월 24일에 발매된 여기저기 거기 파트 2 범키가 아몬딜라이트와 지안이와 함께 했는데요 많이 사랑해주세요.